파크하얏트 사이공 925번. 이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저희 방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이런 식으로 뭔가 베트남 전통 자기 같은 느낌이고, 이것도 생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웨이를 걸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거실이 있습니다. 짜잔. 우선 여기서부터 살펴보면은 여기 찻장이 있는데, 여기 커피 머신이 있고요, 물, 그 다음에 약간 베트남 전통 그런 찻잔 같고요. 여기는 그냥 물, 컵 종류, 커피컵이랑 포트기가 있고, 여기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화가 있고, 그림도 있고, 소파. 그리고 이렇게 웰컴 드링크도 주셨습니다. 보르도 와인. 그다음에 핑거푸드. 이렇게 장미꽃도 같이 주었어요. 과일. 가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쪽이 창문이고, 여기가 이제 워킹 데스크입니다. 많은 뭐 베네핏들을 다 적어놨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호텔 인포메이션, 쇼핑 맵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TV가 있고, TV는 삼성 TV입니다. 가구도 프랑스 스타일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쪽을 넘어가면 이쪽이 이제 방, 베드룸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고, 침대가 진짜 커요. 그리고 역시 파크하얏트가 부드럽습니다. TV도 역시나 크고, 삼성 TV면서 여기 장식장도 되게 고급스럽게 클래식한 장식장이고, 여기는 이제 앉아서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소파가 하나 있고요. 여기의 뷰는 이렇게 건물 뷰입니다. 그리고 이쪽 돌아서 이쪽은 이렇게 캐비넷이 있고요. 여기 샤워감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슬리퍼도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런더리 서비스 있고요. 여기 전통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처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전체적인 이쪽이 화장실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고요. 여기는 어미니티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메스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프랑스 스타일 같은 모양이고, 그다음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온갖 어미니티들이 다 들어있네요. 이열, 쉐이딩, 뭐 투스브러쉬 있을 거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샤워부스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꾸며놔가지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샤워할 수 있게 어미니티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화장실. 토일렛 있고, 프랑스에서 많이 보던 비데가 있습니다. 유럽식 비데. 이게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프랑스의 뱅돈보다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방은 좁지만 그래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 스위밍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위밍풀은 여기 5시부터 8시. 그 다음에 마치 숲에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잘 해놨고, 수영장에 나무로 해가지고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휴식을 취해도 되고요. 해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될것 같아요. 그 앞에 보이는 이제 바. 처럼 되어있고, 여기는 수건을 픽업할 수 있어요. 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파크하얏트의 건물뷰가 보입니다. 피트니스입니다. 여기는 라이프 피트니스 기구를 쓰네요. 기구들이 꽤 있네. 트레드밀이 진짜 많아요.
이쪽에는 이제 담배. 이어 헤드폰도 있고 수건, 물, 이만 다 있네요. 여기는 사우나입니다. 이렇게 수영복 말릴 수 있는 게 있고 신발이랑 옷장 있고요. 이쪽은 이제 몸 말리고 정돈하는 곳. 수건이 잘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사우나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조그매요. 그리고 여기는 스팀 사우나. 여기가 이제 햄류, 난 요거 치즈, 버터랑 빵이 빵이 진짜 맛있어요. 쌈은 올리브, 베지터블, 파인. 여기 다이 다 써놨네. 이거 아마 써줘도 주는 것 같아요. 주스, 코코넛. 아마 우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돼지갈비 비슷하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렇게 뷔페가 있고 이렇게 알라카르트도 된대요. 다양한 메뉴들이 시킬 수 있고. 카카야트 방콕이랑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코리안 불고기들, 인도네시아. 제가 시킨 비프 스테이크 남섬. 오, 이거 약간 돼지갈비 같은 느낌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시킨 보모첼리가 들어간 크랩이시. 약간 볶음면 플러스 크랩. 근데 계란 엄청 많이 들어가있어. 안녕하세요, 에나스티 비에나입니다. 앤디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파크 하얏트 사이공 호텔을 리뷰하려고 해요. 이 호텔에서 저희는 1박 2일 투숙했습니다. 파크 하얏트 호텔은 하얏트 계열 호텔이고요. 하얏트 호텔 중에서 가장 최고급 포지션에 위치한 호텔이에요. 맞아. 우리 파크 하얏트 호텔 은근히 많이 갔잖아. 태국 파크 하얏트 방콕도 갔지? 그다음 프랑스 파크 하얏트 벵돔도 갔지? 스위스 파크 하얏트 취리히도 갔었지? 이탈리아 파크 하얏트 밀란도 갔었지? 오스트리아 파크 하얏트 비엔나도 갔었지?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파크 하얏트 서울도 갔지? 파크 하얏트 부산도 갔지? 되게 많이 갔어 우리. 진짜 파크 하얏트 호텔을 진짜 많이 갔네. 응. 이 정도면은 파크 하얏트만 모아도 책 한 권 낼 것 같은데? 파크 하얏트 호텔은 진짜 약간 하얏트 호텔 중에서도 끝판왕이지. 그치. 럭셔리 중에 럭셔리. 그런 이미지? 서비스도 좋지, 조식도 좋아, 시설도 괜찮은데 위치까지도 뭐 하나 빠짐없는 호텔이거든. 그러면은 이 파크하얏트 사이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프렌치 콜로니얼 양식의 호치민 중심에 위치해 있고 입지가 매우 좋아. 그래서 람손 광장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관광지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맞아. 호텔이 프랑스 스타일의 건물이어가지고 이쁘면서도 약간 프랑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우리 파크하얏트 사이공에서 조식도 무료로 먹었잖아. 맞아. 아멕스 플래티넘으로 호텔 예약을 해가지고 조식이 무료였어. 호텔 조식은 뷔페랑 알라칸테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뷔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일반 뷔페랑 비슷한 느낌이었어. 근데 알라칸테는 그 단품 메뉴가 너무 맛있었어. 웬만한 호텔의 메인 메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퀄리티였어. 그럼 이 호텔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파크하이트 사이공의 일반 방 가격은 360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약 50만 원 정도 하고 우리는 파크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받아서 918불짜리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약 120만 원. 와우. 거의 두세 배에 달하는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은 거네, 우리가? 그치. 어쩐지 방이 정말 럭셔리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프랑스 파크하이트 뱅돈보다도 훨씬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어. 진짜 프랑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참고로 가구도 다 프랑스에서 갖고 온 거래. 그래서 더 프랑스 느낌이 났었네. 그럼 이 호텔은 어떻게 예약을 한 거야? 이 호텔 예약은 아멕스에서 운영하는 아멕스 트래블이라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어. 그리고 이 호텔은 아멕스의 파인 호텔 리조트라는 혜택을 받는 호텔이야. 그게 뭐야? 아멕스에서 고가의 호텔만 모아가지고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브랜드야. 그래서 파인 호텔 리조트에 혜택이 있어. 뭔데? 첫 번째, 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줘. 두 번째는 조식이 무료야.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은 호텔 음식 크레딧으로 100불을 줘. 거기다가 아멕스 플래티늄으로 1년에 200불어치의 크레딧을 제공해줘. 호텔을 예약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이 호텔을 360불에 예약을 했지. 그리고 아멕스에서 호텔 크레딧으로 200불을 줬어. 그치. 그럼 실제로 우리는 160불을 지불했단 말이야. 그리고 저녁은 음식 크레딧으로 해서 100불을 받아서 거의 무료로 먹었고, 그리고 다음 날엔 조식이 무료였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60불의 호텔을 잡았으나 900불 정도 선의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았고, 그치. 저녁은 크레딧 100불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아침에는 무료 조식까지 먹었던 그런 호텔이었던 거잖아. 이거 호텔에서 호사를 다 누리고 왔네. 거의 역대급 혜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럼 이렇게 최고의 가성비를 누리기 위한 추천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 호텔같이 최고 혜택을 주는 아멕스 플래티늄 카드를 추천을 해요. 아멕스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695불, 그리고 웰컴 보너스는 8만에서 15만 사이예요. 8만... 잠시만요. 웰컴 보너스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보통은 정해져 있는데 아멕스는 지 맘대로 웰컴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카드를 신청할 때 꼭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일 높은 웰컴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외에 혜택은 또 없나요? 좀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우버 크레딧으로 200불 줘요. 그리고 호텔 크레딧으로 또 200불을 줘요. 에어라인 크레딧으로 또 200불을 줘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크레딧으로 240불 주고 싹스 크레딧으로 100불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카드예요. 근데 혜택만 들어보면은 이 카드도 되게 퍼주는 카드인데 연회비가 좀 비싸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 다양한 크레딧을 많이 주는 카드라 가지고 하나하나 잘 따지면서 그 혜택을 쓸 수 있는 분이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는 카드지. 이번엔 호치민에서 프랑스의 부티크를 느낄 수 있는 파크하이트 사이공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앤디님이 이메일 답장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공식 주의사항. 첫 번째, 카드사의 프로모션은 자주 바뀐다. 저희는 카드를 추천하는 거지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저희의 오늘 리뷰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